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자,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온도 낮아졌어. 흡열이야. 연소는 무조건 발열이야. 흡열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C만 맞습니다.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암모니아 질소 비료의 원료야. 정확하게 자, 나 산성이야 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비금속 원소들과의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나만 해당이 돼. 기은 3번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기억 정확하게 보세요. C를 중심으로 다 동일해. 109.5도 정사면체 구조다. 180도고 104.5도다. 극성 분자는 가, 나다. 두 가지가 맞아. 3번입니다. 자, 수소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된다. 주양자 수 확인해 주시고요. SPDF 오비탈의 종류지. 그래서 주양자 수가 2일 땐 S 오비탈, P 오비탈의 두 종류가 존재를 한다. 오비탈의 개수는 한 개, 세 개, 네 개가 존재한다. 1번이십니다. 이거요.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증발 속도, 응결 속도, 동적 평형에 도달, 가역 반응. 그러면 평형에 도달되기 전에는 증발이 우세하다. 그래서 틀렸어. 처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죠. 자, 봐. 증발이 우세하니까 물의 양이 점점점 줄다가 일정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게 어디가? 수증기 양이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어때요?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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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처리되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자, 6번을 보시면 CHO 순서대로 원자의 개수를 먼저 맞춰줘야 돼. 자, 1몰이 반응을 하면 1대이니까 2몰이 생성이 될 거다. H2O는 1몰이 생성될 거야. 맞아. 답은 4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 기읍과 니은이요. 각각 가, 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H2O야. Na 플러스 OH 마이너스야. 금속은 펴짐성이 있어. 공유결합 물질이야. 나트륨이온 네온과 같습니다. 자, 산소가 8이죠. 수소 1이죠. 하나를 얻었습니다. 총전자의 개수는 같아. 5번이고요. 자, 8번 보시면 내가 잘 적어서 잘 처리했는지를 확인하세요. X몰 농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을 집어넣어서 100ml를 만들었다. 25X밀리몰이다. 자, 이봐. 가에서 만든이라 그랬습니다. 0.25X몰 농도입니다. 가수 1입니다. 부피 40입니다. 얘를 완전히 죽이는데 사용된 NaOH는요. 가수 1이고요. 0.2몰 농도고요. 부피는 얼마? 40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0.25X, 25X가 얼마다? 20이다. X는 0.8이다. 처리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X 0.8인 걸 이용을 해서 근데 요게 그대로 0.2몰 농도다. 자, 다시 NMV는 자, 문제에서 NaOH만 교체를 한다 라고 그랬죠. 가수. 가수가 그 1이고요. 몰 농도는 Y고요. 부피는 16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0을 여기다 곱해서 처리를 할게요. 그럼 Y는 얼마죠? 2분의 1, 0.5네요. 그럼 10분의 5니까 어때? 두 개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4번으로 처리되셔야 됩니다.